일단 다들 삼성전자는 한 번씩 샀습니다. 그런데 수익 난 사람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50대에서 60대가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종목 선정도 아니고 내부자 정보도 아닙니다. 바로 주식을 너무 빨리 매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삼성전자를 얼마에 샀는데 얼마에 팔았습니다 라는 것이죠. 일단 다들 삼성전자는 한 번씩 샀습니다. 그런데 수익 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삼성전자 소액 주주만 215만 명이 넘는데 이 중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론적으로는 엄청 많아야 하지만 별로 없습니다. 삼성전자로 돈을 벌면 신문에 나옵니다. 어떤 택시기사님이 월급을 받으면 무조건 삼성전자만 사서 결국 부자가 됐다는 기사가 거의 전부이다시피 합니다. 그 이유는 보유기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지금 50대에서 60대는 합니다. 주식을 너무 빨리 매도했다는 것을 이렇듯 직접 투자해보고 연구해보고 후회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20년은 투자해봐야 아는 것을 워런 버핏은 11세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주식 투자 부자가 됐죠. 필자도 40세지만 20세 때부터 20년간 투자해서 이제야 알았습니다. 가장 수익이 좋았던 건 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연금 펀드에 가입한 S&P500 ETF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로 투자해도 장기간 투자한 S&P500 ETF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종합지수에 투자하면 어떨까요? 우리나라 종합지수는 2000에서 3000까지 올라왔습니다. 50% 이상 수익이 났죠. 결국 수익률은 보유기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개인 투자자들도 빨리 알아차리기 바랍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책 부분의 소주제는 5060의 후회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책 내용에서도 삼성전자를 미리 매도한 사람들이 후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액 주주만 215만 명이 넘는데 이 중에서 실제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저자님 말씀에도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1등 주식에 투자하면 무조건 수익이 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식 투자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선택한 1등 기업을 믿고 오래도록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마인드입니다. 삼성전자는 누구나 좋은 기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 낸 사람들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장기 투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못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채널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장기 투자를 목표로 성공적인 투자를 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성세영 저자님의 당신의 주식 투자는 틀렸다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